안녕하세요. 영재 씨의 보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둣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떡국떡, 만두, 양지, 다시마, 대파, 당근, 김, 계란, 국간장, 집간장이라기도 하지요. 천일염, 마늘.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고기를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국에 들어갈 거니까요. 너무 큰가 보다. 약간 안 보일 듯 보일 듯 조금만 크게. 고기를 넣고요. 고기 약간 핏물이 나올 거니까 제가 항상 이런 거 끓일 때는 뜨거운 물을 조금만 부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거를 이제 뭐 기름을 넣어서 살짝 고기를 익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고기가 그 기름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이 고기는 양지를 제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양지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부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소금 살짝 끓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육수물을 풀 거예요. 식용유를 넣고 얘를 살짝 볶는 분도 계시고, 참기름을 넣어서 살짝 볶는 분도 계세요. 지금 기름이 안 들어가고, 양지에서 이제 나오는 그 다시루만 사용할 거라서 뜨거운 물을 조금만 부었어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고요. 좀 더 붓겠습니다. 1000cc 정도. 그러니까 육수를 이렇게 하실 때는, 물을 조금 낭낭하게 잡으세요. 그래야 얘를 다시도 꺼내고 하니까 너무 바트하게 잡으면 다시 졸이고 나면 국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끓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마하고 파란 그냥 파하고 다시가 나라고 넣는 거예요. 없으신 분은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파란 데는 그냥 저는 이런 데 다시에 넣어서 건져 버릴 겁니다. 자, 이제 위에 고명으로 쓸 건데 이거는 지단을 안 붙이고요. 제가 그냥 다 이제 이렇게 계란 풀어 갖고 한 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파도 좀 잘게 이쁘게 썰으시고요. 복판에 대는 다시에 넣으세요. 요런 거는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다 아주 조금만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요. 그래서 당근도 딱 세쪽만, 세쪽도 많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채를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김을 제가 불에 살짝 구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김을 주면서 가차없이 이걸 좀 곱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아주 맛있게 끓고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간을 볼게요. 아무런 간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이 다시마 잎하고 또 파하고 이런 건 다 제가 건져낼 거예요. 그리고 물은 제가 한 1500cc 정도 붓고 지금 달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 건져내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빗덩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살짝 건져내세요. 맛있는 냄새 나지요? 네. 여기다가 제가 일단 직간장으로 간을 조금 먼저 할게요. 이제 식성에 맞춰서 하시는데 만약에 직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국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천일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는 떡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만둣국은 절대 만두를 빚어갖고 생만두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만두 소가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필히 한번 찐 걸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저도 지금 만두를 해갖고 이렇게 쪄놨어요. 이렇게 쪄서 그래갖고 떡국이 한 소큼 끓으면 그때 만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떡국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동동 뜨면 익는 거예요. 떡쪽은.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식감이 맛있어요. 이렇게 동동 뜰 때가. 여기 일단 한 소큼 싹 떠 오를 때 다 뜨죠. 이렇게 다 뜨면 얘가 익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만두를 넣는 거예요. 천천히. 오늘은 만두가 주고 떡은 이제 그 보조예요. 그래서 떡을 조금 적게 넣는데 만약에 나는 떡이 좋다 그러면 떡쪽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자, 이제 지금 바글바글바글 끓여서 제가 여기다가 마늘은 만두 제가 빚을 때 속에다가 충분히 넣었지만 제가 그 마늘도 조금 넣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직간장 했지만 조금 신 건 같아서 천일염도 너무 직간장으로만 하면 또 약간 그 직간장 맛이 있어서 나머지 간은 천일염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계란을 넣을 거예요. 자, 파하고 이렇게 계란을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거를 위에다 이렇게 살짝 그냥 이렇게 뿌리세요. 이런 식으로 같이 섞어서. 그리고 젖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 두셔야 돼요. 얘가 진물에 딱 계란이 있게 자기 물에서 계란이 있게 훌 젖으면은 계란이 그 막 그 뭐라 하죠? 이렇게 뻑뻑하게 된다 그럴까? 다 풀려서. 그러니까 절대 젖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가만 두세요. 한 소금 완전히 끓을 때까지. 계란이 노랗게 익지요? 이제 이제 계란을 건들지 않았으니까 아주 예쁘게 됐어요. 떡을 먼저 넣고. 저는 이게 3인분이에요. 혹시나, 왜 이렇게 많아요? 1인분이. 그러실지 몰라서 3인분. 그리고 이 대접이 굉장히 큰 대접이거든요. 국물도 충분히 오늘 참 잘 됐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김을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많이 좋으시면 많이 올리셔도 돼요. 김 조금 하고요. 신고추 같은 것도 있으시면 조금 올리세요. 자. 오늘 만둣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